송혜 교수로 제214회 이천시 임시회 제2차 군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홍원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의 조은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 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미를 의사 일정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립 자연장지 이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우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내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 추가 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상 용어와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환경, 코로나19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이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보좌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서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사항 비효율적인 이원의 정비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립자연장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운영 중인 이천시립자연장지에 대하여 이천시의 여건과 자연장지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법 신정이 요구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이천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8항 2000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9항 2000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0항 2000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협정 제11항 2000시 도시재생 전략기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의사결정 제12항 2000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 기준에서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를 동지역의 시설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소규모 시설의 변속차로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지역의 개발 형평성 도모와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연금 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의 기계와 영농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재 수리보다는 임대를 통한 영농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수리센터의 효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 도심의 기반 시설 부족 및 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도시 교회화로 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의회 청취권은 이천시 부발읍 산천리 601번지 1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선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 결승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 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임시의 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와 발생한 경우 등의 시급 지침을 존경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는 유의하는 것으로서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당초 대비 19.6%인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연도 말 총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천 원입니다. 근본 변경안은 대규모 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지출을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안 및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절시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시민 의결한 사항을 사실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옳은 발언을 하신 두 분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협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쓰신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2020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